대웅전에 들어선 남자가 향을 피우고 어설프게 몇 번 허리를 굽히더니 불전함으로 다가섭니다. 손전등을 켜 불전함 안을 살피고 껌을 씹어 막대기 끝에 붙인 뒤 잽싸게 돈을 낚아챕니다. 며칠 뒤 이 남자는 다시 이 사찰을 찾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사찰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남자는 황급히 막대기와 손전등을 방석 밑에 숨깁니다. 불전함에 든 돈이 자꾸 없어지자 CCTV까지 설치한 사찰은 며칠째 직원들이 잠복까지 해야 했습니다. 열 때마다 껌이 묻어갖고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게 왜 껌이 묻어갖고 나올까 하고. 경찰에 붙잡힌 56살 허모 씨는 예불이 끝나 한적한 시간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인 그런 범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대와 같은 그런 것을 그런 수법을 보아서 다른 사찰에서도 조계종은 알려지지 않은 절도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사찰의 예방 수칙을 알렸으며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